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번째입니다. 깨지자, 주머니 남자, 깨주머니. 예, 오늘은 지도자가 되는 길인데, 지도자 되는 길. 그 지도자가 되는 길인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물소들이 많습니다. 물소. 이 물소는 이 물에서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피부에 그 나오는 털이 아주 적기 때문에 육지 생활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듯이 물소들도 이렇게 건기가 되면은 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때 그 물소의 우두머리는 누가 되냐? 이때 이제 아주 힘이 센 놈이 우두머리냐?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달리기를 아주 잘해야, 수백 킬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한 놈이 지도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놈이 이 지도자가 되냐면은, 이 걸어가면서 그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물이 어디 있는가? 이 물소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찾는 후각이 발달하는 이 물소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물길을 제일 잘 찾는 이 물소에서 우두머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수백 킬로를 걸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르고 이 몸에서는 물기가 필요로 하는데, 그 수백 킬로 와가지고 바로 몇백 메터 앞에서 이 후각이 발달된 이 물소가, 그 우두머리가 바로 저기가 물 있다라고, 몇백 미터에 물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면은 수천 마리 물떼들이 이 아우성을 치면서 아비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수백 마리의 이 물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런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길만 잘 찾는 그 물소가 그러면 우두머리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를 가면은 처음 바로 앞에가 한 몇백 미터 앞에가 물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이것을 바로 알려주는 놈은 그 우두머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어찌해야 되냐 하면은, 그 물을 발견하고도 본능적으로 이걸 억제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억제를 하고 꾹 참을 줄 아는 이 물소가 우두머리인데, 이 물소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참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물 있는 데까지 딱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그 지도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리한 사람들이 자주 자기 말을 막 퍼뜨려버리고 막 하는데, 그 무엇을 모르냐? 인내할 줄을 모르면, 바로 인내할 줄을 모르면 바로 그때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지도자가 될 때는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 말을 자주 해버립니다. 이런 경험, 그래서 정주영씨가 항상 너 해봤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해본 사람만이, 경험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송나라 시대, 개봉입니다. 개봉. 이 개봉이 바로 수도죠. 수도. 이 개봉에 사는 이 왕씨라는 사람이 아주 갑부가 있어요. 왕씨. 아주 갑부. 갑부가 살았는데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 개봉에 있는 도둑들이 이 집에 가서 돈을 좀 훔쳐야 되는데, 금은 보화를 훔쳐야 되는데, 계속 기회만 보는 거예요. 기회만.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씨 갑부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둑들이 좋다, 오늘 밤을 이용하자라고 이용을 기다려요.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게, 저녁 내 먹고 왕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싹 잠이 들었을 때 이 강도놈 다섯 명이 탁
들어가서 거기 하인을 잡아가지고 너희 빨리 저 창고에 있는 열쇠 가지고 있는 누구냐 빨리 해라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하니까 아 저 장씨가 아 장씨가 바로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랬어. 장씨를 딱 여기서 분명히 적어서 하인들이 이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합니다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침착하니 이렇게 해요. 예 내가 이거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촛불을 탁 양쪽에 켜고 이렇게 이제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창고에 들어가니까 뭐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된 놈이 전부 이렇게 좀 좋은 거 전부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가면서 의기양양은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저들끼리 모아서 탁 갈라서 딱 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 왕씨가 이 집이 도둑 맞아 버렸거든. 그 강도놈들이 와서 다 가져왔어. 그래서 왕씨가 개봉부에 가서 보고하러 이제 갑니다. 우리 집에 이제 돈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장씨가 저랑 같이 가면 어떨까요? 그래요.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고발을 한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온 이 강도놈들이 전부 옷을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엇을 훔칠 때 내가 불을 밝혀주면서 그놈들이 엎질 때 뒤에다가 촛물을 계속 이렇게 제가 계속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얀 옷을 입고 다른 사람 중에서 뒤에 촛물이 있는가 이 사람들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며칠 만에 그 도둑 강도들을 그냥 전부 이렇게 붙잡아버리는 이 아주 깨있는 하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진나라 시대 진왕이 있고 중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기. 중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왕하고 이 중기가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 그런데 이 중기라는 사람이 언변이 아주 좋아서 진왕을 꼼짝없이 만들어요. 어느 날 이제 또 둘이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인데 중기가 또 이겨버립니다. 이기면서 가면서 그만스럽게 나갑니다. 아, 그 중기가 진왕이 보니까 정식이 이거 죽이고 싶어. 그 눈빛이 가는 것을 보니까 아주 독하게 보여요. 아, 신하가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신하가 진왕 옆에 가서 아, 저놈 그만스럽네요. 아 만약에 지금 오늘 전하 같은 훌륭한 군주를 만났기 때문에 저놈이 살지. 아 은나라 주왕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은 저놈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진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야 내가 저놈을 죽이고 은나라 주왕같이 욕을 얻어보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아 그래 용서를 하자 하면서 딱 용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하라는 것은 그 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석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석담. 그 이 석담이라는 중국의 그 약이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나 석담이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그 어떤 사람이 황제한테 와서 여기 산서성의 자백산에 가면은 이 석담이 있는데 이걸 캐서 먹으면은 하여튼 만수무강한다. 불로장생 만수무강한다니까 황제가 아 그러니까 황관을 불러서 아니 그 자백산에 그 이 석담이 난다는데 가서 좀 어디 좀 가서 캐와라. 그러니까 이 황관들이 자백산에 와서 이것을 캐라고 하는데 아, 농사를 짓는 백성들한테 이거 계속 그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1년을 지나고 2년째 가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안찰사로 있는 왕유가 시인이죠. 유명한 시인. 이 왕유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돌멩이를 매끈매끈한 돌멩이를 대여섯 개를 주워가지고 가지고 가서 자, 석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관이 이 돌을 보고 뭐 이게 저 석담이야 일반 돌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석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환관이 하는 말이 이 석담이라는 것은 체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유가 하는 말이 그 우리가 말하는 봉황이라든가 기린이라는 것도 다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도 않는 이것을 석담을 캐라고 하니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석담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유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편안히 살았다. 그런데요.